나를 지켜주지요. 어디서나 따뜻해져요. 어디서나
너나 따뜻해져요.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우리 모두 뜻대이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주의 어린이, 나는 예수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 예수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예수의 어린이, 한번 더 할게요. 나는 예수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 예수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따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따라가요. 나는 예수의 어린이. 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받아주세요. 기쁨의 찬양,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 주님께 드려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오 성령님, 내 맘 받아주세요. 간절한 기도 주님께 드려요.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영원한 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거룩한 예, 거룩한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예배 드릴 때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만나주세요. 날아나주세요. 수건을 목소리로만 성령님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우리 작은 목소리로 날 안아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보니까 한 주 동안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요 한 주 동안 잘 못 지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팠어요. 요즘에 아침에 추워요, 더워요? 아침에 춥죠? 그러면 낮에는? 낮에는 더워요. 저녁에는? 저녁엔 추워요. 이렇게 아침에 춥고 낮에 덥고 저녁에 다시 추워지니까 전도사님이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냐면 비염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비염 알죠? 비염은 뭐냐면 비염 알아요? 비염은 코가 막혀요. 코가 막히고 또 콧물이 질질질질 나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도 아파요. 엄마도 그렇지. 맞아요. 눈물도 나고 맞아 그래요.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디 갔을까요? 맞아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막 가갖고 의사 선생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서 코에다가 뭐를 뿌렸어요. 이비인후과 가면 코에다가 뭐하지? 맞아. 이상한 약 같은 거를 넣어요. 하면서 코에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비염이라는 병은 말이에요. 날씨가 추워지거나 환절기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 안 돼요. 창문을 닫고 자야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따뜻한 물 먹고 찬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약을 줄 테니까 이 약을 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에다 뿌리는 약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눈도 아프죠? 눈에다가 넣는 안약도 드릴 거예요. 이거를 다 하셔야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딱 내고 정말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약과 코에 넣는 약과 눈에 넣는 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가 생각이 났냐면 의사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으려면 아침 먹고 뭘 먹으라고? 약을 먹고 점심 먹고 약 먹고 저녁 먹고 약 먹고 그리고 코에다가 약 넣고 눈에다가 약 넣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선생님이 생각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전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안 먹었을까? 했어요? 전 선생님이 그래서 정말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약 먹고 코에다 약을 넣고 눈에다가도 약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 5일, 6일이 딱 지나니까 전사님이 많이 좋아지게 된 거예요. 진짜 약을 먹었더니 의사 선생님 말대로 옷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찬물 안 먹고 따뜻한 물 먹고 코에다가 약 넣고 눈에다가 약 넣었더니 몸이 건강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의사 선생님 얘기를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좋아졌을까? 몸이 더 좋아졌을까? 아니에요. 더 나빠졌을 거예요. 막 지금도 만약에 전도사님이 의사 선생님 얘기를 안 들었으면 막 지금도 코가 질질질질질 흘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의사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야 건강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잘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어 그리고 비가 내려서 창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지키는 사람은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어서 비가 나고 막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있으니까 쓸려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오늘 옛 꿈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수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면 옛 꿈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으면서 왜 또 내 머리 가지고 장난쳐? 내가 언제? 지난번에 그랬잖아.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이상하다. 아 진짜. 심술이 진짜 나빠. 심술이 나빠. 뭐가 나빠? 아 진짜 진짜. 나빠. 뭐가 나빠? 하나님 심술이 진짜 나빠요. 하나님 말 듣고 제가 진짜 심술이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 너무 나빠. 아 근데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너무 믿겠지만 그 친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심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짜 심술이가 정말 정말 밉지만 심술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볼게요. 심술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심술이가 지난번에 보니까 친구도 별로 없어 보이던데 좀 착해져서 친구가 많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가 싸주신 간식 먹어야겠다. 어? 우와. 어? 간식이다! 우와, 맛있겠다. 야, 그거 내 거야. 지난번에도 뺏어놨더니 또 뺏어 먹어? 이 진짜 돼지야, 돼지! 에? 돼지? 그래, 너 진짜 돼지야! 그래. 나, 돼지다 어쩔래? 맛있는 거 보면 마구마구 먹어도 돼지다 왜? 진짜 하느님, 심술이, 아니, 욕심이 진짜 너무너무 미워요. 진짜, 진짜 용서하기 싫어요. 진짜 돼지 되게 해주세요. 우와.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야, 너 뭐 또 없냐? 욕심이는 가득가득 먹고 진짜 진짜 돼지 될 거야. 어, 귀도 크고 엄청 엄청 돼지 될 거야. 하나님, 진짜 욕심이 너무 미워요. 욕심이 절대 용서하지 않고 제가 진짜 복수할 거예요. 아 근데 전도사님이 저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요.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베풀어주세요. 사랑으로 악을 갚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법이랍니다. 알겠어요. 욕심아. 응? 너 응. 목마르지 않아? 이거 마실래? 어? 어? 그래. 고마워. 어? 애꾸미가 말을 안 내네? 어?
괜히 기분 이상해져. 어, 잘 먹어볼게. 응, 욕심아. 응. 우리 심술이랑 같이 놀러 갈까? 어, 심술이한테? 응, 심술이가 지난번에 보니까 친구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 우리가 같이 가서 놀아주자. 응? 어, 그래, 뭐, 알았어. 알았어. 가자, 어. 가자. 어, 알았어. 가자. 아니, 기분이 이상해지네. 아, 미안해지는 마음도 있고 이상해. 같이 가. 자, 여러분들 예꿈이 이야기 잘 봤어요? 예꿈이 처음에 누가 괴롭혔죠? 심수리가 괴롭혔어요. 그랬을 때 예꿈이가 심수리한테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 심수리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죠.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꿈이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욕심이 맞아요. 돼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까 예꿈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죠?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죠? 돼지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베풀라고, 사랑으로 선을 갚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예꿈이랑 그 다음에 욕심이랑 그리고 심술이랑 더 사이좋고 친해지게 된 거예요. 자, 나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도 저는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 줄까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자. 오, 손 내리세요. 나는 내 친구가요 내 거 간식 다 뺏어 먹어도요 더 줄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자. 진짜요? 진짜 내 간식 다 줄 수 있어? 자, 손 내리고. 나는요 어떠한 상황에도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 절대 지킬 거예요 하는 친구 두 손 들어보자. 좋아요. 자,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자, 두 손 하늘에서 모으고. 자, 기도 손. 자, 가슴에. 자, 무릎은. 두 눈은.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부터 저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게요. 저희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